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드디어 100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네요.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으로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 또 핵자기 공명 분광 영상기 MRI를 만드는 프로젝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하고 인터넷을 좀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걸 이슈로 전번에 얘기했었고, 요 인터넷은 요 앱이죠. 앱 만드는 프레임워크 작업 틀에 대해서 요런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죠. 즉, 익스프레스부터 작업 틀, 프레임워크를 좀 해나가는데,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좀 보기로 했죠. 먼저라기보단 뭘 같이 섞어서 좀 나가는 걸로. 하다 보면 맥히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근데 요것 또 하나의 이슈는 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예요. 요 바닐라라는 얘기는 뭐 약간 컴퓨터에 이제 향기를 주는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라든지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이제 풍미를 넣어서 뭐 바닐라 향의 아이스크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다. 이게 이제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를 그동안 하면서 객체 지향형에서 이 객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란 개념이 없다고 그랬는데, 클래스란 개념을 갖다 놓았어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그거를 또 해야 우리가 큰 혼동이 없이, 또는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너무 혼동이 오는. 그래서 요즘 좀 혼동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도 해서 한마디로 객체를 위주로, 오브젝트를 위주로 하던 거에서 클래스란 개념은 없었다 해서 클래스의 개념이 들어갔죠. 향기가 약간 들어갔어요. 좀 더 컴퓨터 랭귀지스럽게.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처음 나왔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치냐 그랬죠. 그래서 장난 안 치는 쪽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좀 해야 우리가 좀 덜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리고, 여러 프레임워크도 너무너무 많은 게 나오고 있고, 요 자바스크립트 자체도 그 기준 스펙이죠. 스페시피케이션, 그 에크마 스크립트 버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조금 안 하면은 좀 혼동이 온다 싶어서 요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물 인터넷으로 요 MRI하고 NMR을 만들자는 얘긴데, 요 사물은 우리가 해오던 아두이노, 라스베리, 요 두 개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엮어서 썼죠. 두 개를. 그리고 이제 비글본 블랙, 현재 여기 와 있죠.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마음이 급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요거 징큐보드.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아두이노는 빼놓고 전부 ARM, ARM, ARM 콜텍스 기술들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특히 기계하고 제일 가까운 것 중에 좀 괜찮은 거 M4, 그거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그때 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대략 한 묶음이 되겠는데, 아무튼 요 사물 인터넷을, 사물하고 인터넷을 좀
나눠서 생각하자는 거를 정식적인 이슈로 좀 얘기를 했죠. 요 보드들, 요 사물들은 우리가 이제 애니멀 센서 그랬잖아요. 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좀 일반적인 사물 인터넷보다 빨라야 돼요. 한 1000배 정도 빨라야 되는데 그거하고 인터넷의 속도하고 잘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터넷 쪽은 요 피지컬 컴퓨팅, 우리가 생각하는 요 보드들 사용하는 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거,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V8 엔진을 갖다가 C++로 만든 프로그램에 갖다 넣은 Node.js로 많이 쓰죠. 인터넷 연결할 때 서버부터 많이 하죠.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많은 걸 우리가 좀 진행을 했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27년 전에 최초의 인터넷이 상용으로 나왔을 때 넷스케이프 그때부터 HTML하고 같이 계속 써오는 거죠. 그리고 그 HTML은 물리학자인 팀 버너스리가 제창을 한 거죠. 그래서 워드 와이드 웹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인터넷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의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형인데 여기 클래스의 개념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치냐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랬죠. 근데 좀 이상해요. 좀 맹랑한데 거기다가 이제 좀 컴퓨터스러운 향기를 좀 넣었죠. 바닐라.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컴퓨터의 향기라는 게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컴퓨터의 알고리즘 이런 거를 원래는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그 객체 지향형이면서 클래스 개념이 없는 원래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클래스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실 요 인터넷에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작업 틀 자체가 어찌 보면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뭐 어저께 나오고 또 내일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서 하느냐도 이슈고 하나에 그 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프로그래머들이 처음에 장난치자 그랬듯이 좀 맹랑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좀 해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 지향형 언어 그러니까 기기하고 아주 가까웠던 C나 C++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그래서 아마 요 얼마 동안은 좀 상당히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요 이슈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이건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아주 천천히 아주 맹랑한 놈이 돼서 그리고 더불어서 Node.js도 우리가 드문드문 써왔지만 좀 제대로 또 한 번 또 천천히 좀 훑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 보드들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넓은 범주로 이걸 피지컬 컴퓨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인터넷에 웹 앱을 만드는 거, 앱을 만드는 어떤 작업 틀, 그 프레임워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취사 선택은 우리가 헌대로 익스프레스부터 하는 걸로 그리고 아마 리액트는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라이브러리니까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시장 조사해 놓은 걸 좀 보니까
리액트는 여전히 여전히 그 저 사용자가 많은 그런 라이브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즘 따끈따끈한 거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쓰이는 거 플러터는 아무래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완전히 없더라도 그거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렇고, 그거 전체를 그 그림상으로 그 클라이언트 서버가 어떻게 연관돼가지고 요 앱들이 작용을 하나 하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파일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상호관계를 갖고 앱을 이루나 하는 거는 계속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파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거, 그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중간쯤 와 있으니까 실물 보드를 놓고 좀 점검을 조금 하죠. 첫 번째 게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요거 두 개를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로 엮어서 하나는 컴퓨터고 하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표가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하던 게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당히 쉽게 다시 풀어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현재는 요 비글본 블랙을 하고 있죠. 요 비글본 블랙은 그 첫 번째 거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혼자 하기 때문에 고면이 이제 또 호기심을 자극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앱이나 또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아날로그 회로를 전부 디지털로 바꾸겠다 해서 요 FPGA를 동원했죠. 요 진 키보드를 요게 우리가 지금 프레임워크 하는 거 같이 그렇게 현란한 거 말고 그야말로 이제 그 앱을 만들 때 아주 기본기를 충실히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한 중간쯤 하다가 여기로 들어가서 좀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걸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는 게 요 TI 보드들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앱을 만든다는 얘기가 따지고 보면은 NMR 앱하고 요거죠. 그리고 MRI 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를 예전에 라스베리에서는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라는 걸 했어요. 거기선 언어가 파이썬 언어였었죠. 그거가 재생 목록을 따로 묶어놨거든요. 그것도 좀 기본적인 걸로 하는 거죠. 이제 마른 프레임워크인데 좀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그거에 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프레임워크들은 뭐 언어 문제, 뭐 자바스크립트와 그 버전 다른 버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되면은 좀 손이 덜 가죠. 그야말로
작업틀이 돼서 작업틀인데 그 찍는 기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계획, 방금 전에 얘기한 계획들은 아마도 리액트 그 정도까지 하고 요 징큐보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기를 좀 다져보고 그리고 아마도 그 소프트웨어를 진짜 MR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거는 미네스타 대학에서 준비를 많이 해놨죠. 그 PULSEQ라는 요거를 검색창에 넣으면은 요 사이트로 갈 수가 있어요. 몇 개 중요한 건 소개를 했지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뭐 대학에서 준비한 거니까 뭐 틀리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요 NMR 앱하고 MRI 앱을 거의 실제 판매되는 상용 제품들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걸 위해서는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두 개의 보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ARM, ARM 콜텍스 기술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건 ARM 콜텍스 R 리얼타임이죠. 그래서 요 이전에 했던 라스베리 ARM 콜텍스 A보다 시간에 더 정확하죠. 시간 스케줄이. 그러니까 우리가 펄스를 빨리 켰다 꺼야겠다 이런 거 그런 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100만 분의 1초로 그리고 그 파형도 정말 이뻐요. 보니까. 그리고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거는 요 ARM Cortex M4에 해당하는 보드로 역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요. 둘 다 소프트웨어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하던 것도 좀 참조를 하겠지만은 미네소타 대학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네 가지 버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데 지금 두 번째에 와 있죠. 비글본 블랙에. 근데 이제 비글본 블랙은 그 거기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사람들은 그걸 PRU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 상품 이름이 그거 프로그램 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할게요. 그거는 이제 요 네 번째 생각하고 있는 요 ARM Cortex M4 문제도 있고 또 예전에 얘기하던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램 좀 안 짜주나 하는 관점에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한동안 봤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정말 우리하고 거리가 먼 즉 기계하고 가까운 C나 C++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짜주면 안 되는가 하는 게 좀 더 그래요. 더 급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ARM Cortex에서 준비한 라이브러리를 쓰느냐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조금 이따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비글본 블랙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램해서 하는 거는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 지금까지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알두이노의 펑션 비슷하게 준비해 놓은 요 본 스크립트라고 그 사람들은 이름을 붙였죠. 그 본 스크립트를 쓰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물 인터넷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보다 한 1000배 더 빨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C 내지는 어셈블러나 기계어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봐 거기 또 묶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거는 조금 뒤로 빼놨어요. 그리고 요 프레임워크 쪽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 징큐 칩으로 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외에도 NMR이나 MRI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능한 한 디지털로 바꾸려는 목표도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 요 웹 앱 APP 앱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는 요 징큐보드, 징큐는 ARM Cortex-A 더하기 FPGA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이링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들 내거는 말이 이제 All Programmable, 그러니까 뭐든지 다 프로그램에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날로그 회로들도 디지털로 바꿔서 소프트웨어죠.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넣는 목표를 좀 세웠어요. 그거는 결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5G, LTE 이런 거잖아요. 기지국 뭐 장비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징큐 보드로 가는 걸로. 요거 가는 거는 요 프레임워크들, 요 프레임워크들의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리액트 정도까지 하고 요 징큐보드로 와서 앱을 만드는 좀 더 기본기가 충실한 쪽으로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앱만 갖고 하면은 프레임워크만 갖고 오면은 좀 NMR의 본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흐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게 한동안 갈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요거하고도 또 맥락이 통하죠. 그 요 징큐보드를 요거는 이제 그 계측기용으로 사실은 이게 나왔어요. 마켓에는.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못 찾네요, 제가. 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보드 자체는 백엔드로 삼고 우리 컴퓨터는 프론트엔드로 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오던 이 그림하고 좀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여기 이 그림에는 이제 오른쪽에 프론트엔드가 있고 서버인 백엔드가 이 뒤쪽에 있는데 좌우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요 앱이라는 거를 요 프론트엔드 우리 컴퓨터에다가 아이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중에 이제 오실로스코프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우리 보드가 오실로스코프로 작동을 하죠.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하고 또 함수 발생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덧보드를 하나 붙여야 되는데 꼭 뭐 가격이 한 몇십만 원 하니까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다른 거를 하나 또 독일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 십몇만 원 정도. 실제 그거는 구입하려고 그러면 4-5천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적당치가 않아서
그 안테나에 튜닝하는 TV 안테나 이런 거 하는 엔지니어들이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한 십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독일제예요, 제법. 그래서 그걸 갖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대신하지만 이걸로 하겠다 싶으면은 그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의 덧보드를 갖다 대면은 그런 대로 훌륭하게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계측기들을 요 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NMR 앱하고 MRI 앱을 넣겠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NMR 센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NMR이나 MRI는 이 NMR 센서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해서 어느 정도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 싶으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몰 비슷한 걸 하나 좀 올리려고 그래요. 물론 시간이 좀 제가 이제 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NMR 센서 자체는 뭐 같이 해보겠지만 만드는 것 자체는 요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자석이 좀 위험해요. 어렵고 조립하기가. 그래서 요거는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앱이라는 것도 뭐 요런 우리가 할 거로 이제 예를 좀 들어봤고, 뭐 NMR 센서 얘기는 좀 치우고요. 요 보드도 좀 치우고 얘기도 계속하죠. 그래서 요 앱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익스프레스를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액트까지 하고 징큐보드로 갔다가 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근에 따끈따끈한 플러터 같은 것도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보드로 잠시 갔다 와서, 왜냐면 이것만 계속 하면은 뭘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도 프레임워크하고 같이 언어를 좀 아주 천천히, 제가 자꾸 이거 맥락하다 그러잖아요. 좀 천천히 해야 우리가 습득이 될 것 같아요. 즉, 이게 이제 객체지향형이니까 이렇게 객체지향의 그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요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거를 하고 있죠. 그게 요거였죠. 요게 이제 아직 많이 못했네요. 요번에 할 게, 요게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요 개발 환경에 대한 것까지는 적어도 좀 아주 짧게 뭐라도 좀 허구 지나가는 걸로. 지금 요렇게 객체 지향형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요 원리에 적용해서 익히는 거죠. 그 문법 같은 거를, 미주얼, 고주얼. 그리고 익스프레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So, the way to fix this is by using an environment. 같은 사람의 자료를 갖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쓰자는 얘기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언어 쪽으로 개발 환경을 조금 얘기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근데 요 언어가 또 아 좀 시간이 또 걸리겠어요. 뭐냐면 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요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부터 네트스케이프 HTML하고 같이 쭉 써오던 거잖아요. 근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개념을 집어넣은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타입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객체 지향형의 원리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이해하면은 거기다가 클래스의 개념을 또 집어넣는 것들은 뭐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할 게 좀 많은 거죠. 그러고 나서 요 보드에 가서 앱을 좀 만들어 보는 걸로. 원래 요 보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측기 앱들이 쭉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따라서 만들어 보면서 기본기를, 그거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에도 또 JQuery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몇 개 좀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이왕 하려면 좀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그러면 또 요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 문제가 요 Node.js도 우리가 빅을 보내서 좀 해보긴 했지만은 그냥 맛만 보고 온 거였죠. 그래서 Node.js도 약간 비주얼 고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목표는 앱을 만드는 건데 프레임워크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중에서 리액트라는 것까지 한 다음에 잠시 쉬고 요 보드로 가서 요 보드에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 놓은 거, 프론트엔드에다가 그거를 좀 해보고 기본기로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해보고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 요 비글본 블랙의 본 스크립트를 Node.js에서 실시간 환경이죠? 하는 거를 또 한 번쯤 더 하고 거기서 좀 자세히 안 했던 거 몇 가지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좀 계획이 복잡하죠. 지금 시간이 30분이 살짝 넘은 것 같아요. 30분 이내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 언어, 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원래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개발 환경을 조금만 하고 과학 얘기 조금만 하고 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이번엔 생략해야겠네요. Go through this course. All you need is a code VS Code를 사용하죠. 이거 이미 The editor that I'm going to use here is Visual Studio Code or VS Code. And you can download from code that Visual Studio. 우리가 이미 했죠, 설치는. But feel free to use any editors. VS Code를 쓰겠다. 이거는 이제 vscode.com인가? 거기서 다운받으면 돼요. 이거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게 좀 이상해서 다시 깔았거든요. 그리고 왜 좀 키워야 되겠죠? 요 왼쪽에 이렇게 창문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방금 설치한 거를 여기다 실물 한번 띄워볼게요. 이
S 코드. 요거 조금 요거 따라서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콘이 그전에는 이렇게 창문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뭐 쪼개진 창문 같이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이 에디터 편집기에다가 더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 서버라는 걸 찾아서 설치하라는 얘기죠. 아마 내 거는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라이브 서버 여기다가 라이브 서버 아주 작은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동작시키기 위한 서버죠. 임시 그거를 찾으면은 여기 라이브 서버라고 나오잖아요. 이미 여기 설치했네요. 여기서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설치를 하고 그럼 서버가 설치가 됐고 요 패널을 열면은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잘 안 보이나요? 제목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길게 안 하려고 자꾸 여기서 다시 열어서 보면은 요거죠. 또는 여기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 열어도 되고 아 이게 아니고 요 파일을 열어도 되고 여기를 요 파일 비슷하게 생긴 거 요걸 클릭하면 쭉 왼쪽에 검색창이 나오고 요거 그 파일에 플러스 그림 있는 거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파일 네임을 내가 쳐놓으면 index.html 그러면 여기에 창이 생겨요. 열려있는 거네요. 1번서부터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이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설치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느낌표치고 탭을 하면은 저절로 그 오토 컴플리션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딴 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게 나오면 자바스크립트를 위해서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애플에서.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윈도우 경우에는 열고 C에서 사용자 요 유서로 가서 유서에 요거 내 나거든요. 내 폴더를 열고 거기 어딘가 SOP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OP.js인가? 아 여기 있네요. JSOP 이런 식으로 새 파일을 하나 New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 흔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린 윈도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JSOP라고 폴더를
그 폴더를 만들고. And finally, to make sure that we have set up everything properly, let's do a console.log. 여기서부터는 다음번에 할게요. Now when you install. 그렇게 개발 환경만 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요 영상에서는 이제 맥 갖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가 조금 그걸 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요 얘기는 좀 꼭 좀 하고 좀 지나가야겠는데 과학 얘기죠. 우리 저번에 한 게 이제 뭐 인공지능 얘기하고 아인슈타인이 컴퓨터는 똑똑하지만 느리고 아니 멍청하지만 느리고 인간은 똑똑하지만 느리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퀀텀 컴퓨터하고 합쳐지면은 과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퀀텀 컴퓨터는 초기 그리고 지금도 요 NMR 퀀텀 컴퓨터를 썼었죠. 쓰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좀 펄스 시퀀스라는 게 펄스 열이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요 원자핵 스핀들이 두 개의 상태를 이루잖아요. 물론 그 핵의 스핀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 상태를 이루지만 간단한 원자들은 원자핵들은 위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스핀업하고 스핀다운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은 이런 펄스 열을 갖고 그러면 퀀텀 컴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과학기술원의 물리학과에서 지금도 혹시나 모르겠네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오전에 내야 할 논문을 오전에 못 내면 그냥 딴 사람한테 뺏겨요. 그 정도로 치열했었어요 당시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하나를 더 아주 희한한 걸 봤는데 바이올러지예요. 우리 저 NMR이 물리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학도 하고 생물의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용한데 요 바이올로지 쪽에 그러니까 뭐 저 분자 생물학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분자 안에 있는 뭐 DNA 이런 거 RNA 이런 거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길지 않게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요 블루스 립턴이라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 요지는 DNA라는 거는 그냥 청사진에 불과하고 자기도 그 DNA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병도 고치려면 DNA 편집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즉 DNA는 청사진에 불과하고 DNA를 시그널이라는 게 뭐 약도 좋고 우리의 정신도 좋고 그게 결정한다는 거를 발견하고 학교를 그만둬버렸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지금 그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퀀텀 피직스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요 스피너코하고 아까 얘기하던 그 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이렇게 깔끔해요. 요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하던 얘기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번에 하고 요 전체 진도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또 요 NMR 이야기도 또 하드웨어 아날로그 회로 얘기도 저번에 했으니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역시 이제 아, 이게 또 말이네요.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